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유. 1번 문제입니다. 이유. 2번 문제입니다. 가깝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가깝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가방을 맡기세요. 3번 문제입니다. 가방을 맡기세요. 4번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박주임님이에요. 2번 필리핀에서 왔어요. 3번 제가 1년 선배입니다. 4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박주임님이에요. 2번 필리핀에서 왔어요. 3번 제가 1년 선배입니다. 4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4번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4번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신문입니다. 2번 책상입니다. 3번 연필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신문입니다. 2번 책상입니다. 3번 연필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흐립니다. 2번 맑습니다. 3번 눈이 옵니다. 4번 비가 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흐립니다. 2번 맑습니다. 3번 눈이 옵니다. 4번 비가 옵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일어납니까? 6시에 일어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일어납니까? 6시에 일어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5명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입니다. 아빠만 남자이고 모두 여자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5명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입니다. 아빠만 남자이고 모두 여자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분뇨가 바닥에 잔뜩 쌓였네. 오늘은 축사 청소 좀 하지. 알겠습니다. 소들을 목초지로 내보내고 바로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분뇨가 바닥에 잔뜩 쌓였네. 오늘은 축사 청소 좀 하지. 알겠습니다. 소들을 목초지로 내보내고 바로 하겠습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얀또 씨가 누구예요? 1번 제가 얀또입니다. 2번 얀또 씨 책이에요. 3번 어제 구두를 샀어요. 4번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13번 문제입니다. 얀또 씨가 누구예요? 1번 제가 얀또입니다. 2번 얀또 씨 책이에요. 3번 어제 구두를 샀어요. 4번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14번 문제입니다. 언제 만날까요? 1번 친구를 만날 거예요. 2번 이번 토요일에 만나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한국 식당에서 먹어요. 14번 문제입니다. 언제 만날까요? 1번 친구를 만날 거예요. 2번 이번 토요일에 만나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한국 식당에서 먹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1번 공항 버스를 타면 돼요. 2번 회사 일 때문에 출장 가요. 3번 캄보디아에서 친구가 올 거예요. 4번 3시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
15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1번 공항 버스를 타면 돼요. 2번 회사 일 때문에 출장 가요. 3번 캄보디아에서 친구가 올 거예요. 4번 3시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 16번 문제입니다. 뭘 마시겠어요? 1번 제가 만들겠어요. 2번 주스를 마시겠어요. 3번 식당에서 먹겠어요. 4번 한국말을 배우겠어요. 16번 문제입니다. 뭘 마시겠어요? 1번 제가 만들겠어요. 2번 주스를 마시겠어요. 3번 식당에서 먹겠어요. 4번 한국말을 배우겠어요. 17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한국어 학원에 가요? 1번 아니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가요. 2번 아니요. 날마다 한국말을 공부해요. 3번 아니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4번 아니요. 토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요. 17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한국어 학원에 가요? 1번 아니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가요. 2번 아니요. 날마다 한국말을 공부해요. 3번 아니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4번 아니요. 토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18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19번 문제입니다. 내일 7시에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봐야 해요. 한국 드라마를 하거든요. 몇 시에 하는데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 그럼 9시에 만납시다. 네, 그래요. 19번 문제입니다. 내일 7시에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봐야 해요. 한국 드라마를 하거든요. 몇 시에 하는데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 그럼 9시에 만납시다. 네, 그래요. 20번 문제입니다. 이번 역이 시청역이지요? 아니요. 다음 역이 시청역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 역에서 내려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20번 문제입니다. 이번 역이 시청역이지요? 아니요. 다음 역이 시청역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 역에서 내려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21번 문제입니다. 과장님,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러는데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어디가 아파요? 감기인 것 같아요. 열이 나고 온 몸이 아파요. 그래요? 요즘 계속 야근을 해서 그런 것 같군요. 어서 가서 쉬세요. 21번 문제입니다. 과장님,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러는데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어디가 아파요? 감기인 것 같아요. 열이 나고 온 몸이 아파요. 그래요? 요즘 계속 야근을 해서 그런 것 같군요. 어서 가서 쉬세요.
22번 문제입니다. 올가 씨는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알렉세이 씨는요?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22번 문제입니다. 올가 씨는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알렉세이 씨는요?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2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국 무역이지요? 이영수 씨 좀 부탁합니다. 지금 외출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휴대전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국 무역이지요? 이영수 씨 좀 부탁합니다. 지금 외출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휴대전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여보세요? 거기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말하기 수업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럼 중국에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네, 평일에는 초급 수업만 있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예요?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여보세요? 거기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말하기 수업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럼 중국에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네, 평일에는 초급 수업만 있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예요? 수업료는 무료입니다.